안녕하세요, 양세종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24시를 파헤쳐보는 양세종의 24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켜고 핸드폰을 껴서 연결해 놓고 음악을 틀어 놓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로 향해서 샤워를 하고요. 샤워를 깨끗이 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고 추리닝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밖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향해서요. 걸어서요. 계속 걷고 걸어서 설릉에 도착하고요. 설릉에 이제 헬스장에 도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레고리 포터라는 분의 가수 그분의 이제 재즈 음악을 듣고요. 네.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나와서 다시 걸어서 저희 집에 오죠. 집에 와서 낮잠을 청합니다. 낮잠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고요. 그러고 한 3시 정도, 4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구나 아니면 스승님이나 뵈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보통 점심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거의 안 해요. 밖에서 먹는데요.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뚜껑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 사가지고 소주 한 병이랑 해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와 떡볶이.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설명적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원래 잘했던 참치김치찌개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잘 끓일 자신 있거든요. 정확히 26분에서 30분만 저한테 딱 주어지면 김치는 약간 익은 상태의 김치면 되고요. 처음에 냄비에다가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김치 국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조절을 해서 딱 김치가 잠길 정도로만 해서 가장 센 불로 10분을 끓입니다. 두부 딱 반모 정도를 잘라서 송송송송 넣고 8분 중불로 8분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참치캔을 까요. 참치캔을 깐 다음에 기름은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근데 저는 거의 3분의 2는 버려요. 그리고 딱 3분의 1만 돼 있는 상태에서 넣고 또 중불로 8분을 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4분 정도는 소불로, 가장 작은 불로 한 4분 정도 끓이면 맛있는 참치김치찌개가 조미료 없이 탄생합니다. 이제 밥집을 향해요. 맛있는 밥집을 향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7시쯤에 이제 헤어지고 저는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자주 가는 영화관이 있는데요. 영화관 가서 충동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바로 예매해서 보고 나오면은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돼요. 요즘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거는 베이비 드라이버,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아메리칸 스나이퍼, 뭐 실버 라이트닝 플레이북, 뭐 여러 가지들 있죠.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타이타닉을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조건 타이타닉 다시 보고 싶어요. 와인 편집샵이 있어요. 이제 와인 편집샵에 가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으면은 사거나 시음하거나 해서 가지고 집에 도착합니다. 이러면 12시예요. 12시에 와가지고 와인을 글라스에 따라서 영화를 틀어놓고, 가장 보고 싶은 영화를 틀어놓고 마시면서 봅니다. 그러면 한 1시 반에서 한 2시 정도가 돼요. 그랬을 때 졸리면 바로 자고요. 안 졸리면 다시 나갑니다. 추리닝을 입고 다시 나가서 이제 목적지와 시간 정해두지 않고 음악 들으면서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죠. 일단은 그 초를 틀어놓고 자요. 이거 후각에 민감해가지고요. 초를 틀어놓고 자는데 초가 이제 다다르면 제가 평상시에 캐릭터에 맞지 않는 향수, 원래 양세종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샵에 가서 이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근데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촬영했었을 때 이제 지금 다 끝났지만 이렇게 거기서 꿈뻑꿈뻑 존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이 안 오면은 와인 한 잔 정도는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향수나 향초를 틀어놓고 바로 잡니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고
한번 새벽에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봅니다. 저 양세종의 24시간 별로 재미없으셨죠? 예.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 때 가장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지금까지 양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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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